안녕하세요, 친구들. 저희의 뻔한 과학입니다. 오늘은 풍력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풍력 자동차 만들기를 할 건데,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여러분이랑 오늘 재미있는 풍력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집에 우유 작은 팩 있죠? 아니면 과자 상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몸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구할 건데, 선생님은 집에 보니까 우유팩이 있어서 우유팩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과자 상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유팩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퀴로 사용되는 게 여기 병뚜껑이에요. 집에 생수 많이 마시죠? 그래서 생수 병뚜껑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대가 보이죠? 근데 빨대 크기가 틀려요. 빨대가 하나는 음료수 빨대고 하나는 요구르트 빨대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자동차 바퀴축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소개했던 것 이거. 근데 빨대 바퀴축 만들면 바퀴가 4개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준비했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움직이다 보면 무게중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뒷부분에 붙여서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의로 선생님이 우드락이랑 볼판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드락이랑 볼판지를 가져왔는데, 집에 상자 각이 없을 때는 우드락이랑 골판지를 이용해서 자동차 몸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루건을 사용할 건데, 여러분이 글루건 사용할 때 장갑을 꼭 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생님처럼 여기 물집이 생깁니다. 아셨죠? 자, 먼저 이 자동차 본체에 먼저 바퀴축을 만들고 그 다음 바퀴를 만들 건데요. 바퀴축을 만들 때는 이 몸체보다는 좀 더 길게 큰 빨대를 자를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짧을 경우에는 이 바퀴가 여기에 부딪혀서 속도에 제한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큰 빨대의 바퀴축은 좀 더 길게 이 몸체보다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흰 우유 빨대는 얘보다는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부딪혀서 속도가 느려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길게 해도 돼요. 이거 다 사용해도 되고 얘를 잘라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글루건을 붙여서 바퀴를 만들 건데, 선생님은 잘 관찰해 보세요. 여기 뚜껑이, 음료수 뚜껑 모양이 어떤가요? 하나는 여기에 바깥 부분이 여기 있고 하나는 안쪽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랑 차이점은, 얘는 여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를 만들 때는 이 빨대를, 분홍색 빨대를 좀 더 길게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이 안이 여기 보이고 바깥 부분에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얘는 그냥 길이를 적당하게 자르면 돼요. 이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느껴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자동차 바퀴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를 먼저 글루건으로 붙일 거예요.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자른 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머지 이 음료수 빨대 여기에 글루건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이 바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랑 바퀴축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글루건을 붙여서 얘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두 가지, 즉 바퀴가 네 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동차 바퀴랑 몸체가 완성이 되면 제일 중요한 뽀로로 음료수 알죠? 쭉쭉 빨아먹으면 나오는 음료수 뚜껑을 위에다 붙일 건데, 선생님 붙인 위치를 제일 앞쪽에 뒀어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볼 게 뭐냐면, 얘를 앞쪽에 뒀을 경우, 중간에 뒀을 경우, 끝에 뒀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먼저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험해서 적당한 자리를 만들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붙였더니 그나마 얘가 방해를 안 받고 잘 갔어요. 왜냐면 중간에 놨을 경우엔 이 뽀로로 빨대 여기 뽀로로 병뚜껑 앞에다가 풍선을 끼워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몸체 때문에 끼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뺐더니 얘를 끼우기가 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 부딪혀서 얘가 끼우기 좀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덧붙이거나 하면 얘가 좀 더 높아지면 끼우기 좀 편하겠죠. 그건 여러분이 재료를 선택해서 이 위에 조금 더 높은 단을 쌓으면 되는데, 이때 이 자동차 무게를 생각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우드락이랑 이런 걸 이 위에 조금 더 붙여서 높이를 높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안 자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모 바닥이 앞쪽으로 가게 하게 되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려고 선생님 여기를 밀블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유 곽이 아니라 그냥 과자 상자를 이용하면 공기의 저항은 조금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 재료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즉, 선생님 뒤에다 뭘더 붙였는데, 이거는 얘 앞에 공기를 넣은 풍선을 달았을 때,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보면 알 거예요. 얘가 기울어져요.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뒤에 병뚜껑, 음료수 병뚜껑 두 개를 갖다가 여기다 붙였는데, 여기 안에 뭘 넣었어요? 선생님 생각은 여러분 집에 있는 바둑돌을 넣어도 되고 상관없지만 선생님 집에 갑자기 바둑돌이 없어서 여기 안에 은박지를 집어넣어서 꽉 채워서 글루건을 붙인 다음에 뒤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게중심이 조금 맞았어요. 그리고 얘를 실험해보면 이 상태에서 얘를 하다 보면 공풍선이 좀 찢어지기도 해요. 얘가 너무 작은 크기라서. 여러분이 공풍선 이용할 때는 이거보다 좀더큰 공풍선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풍선을 끼울 때이 상태로 끼우면 바람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저 뽀로로 병뚜껑에 끼우기 전에 얘를 두세 번 꼬아주세요. 꼬아주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앞부분을 끼우게 되면 바람이 여기서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뉴턴의 운동법칙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쉽게 작용과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지금 공풍선에 바람이 들어있죠. 이 상태로 공기를 빼게 되면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됩니다. 날아가니까. 여러분이 풍선을 가지고 집에서 실험할 때 이걸로 이용해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한번더 실험해 본 것도 재미있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풍력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재밌는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계속해서 언어과학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